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기현, 이재명의 네 가지 선택지입니다. 두 당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역대 당대표들의 총선 전 선택을 좀 살펴봤는데요. 불출마, 험지출마,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이 네 가지 선택지로 좁혀집니다. 먼저 불출마 사례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강제섭 한나라당 대표가 공천 파동 수습을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과반 의석인 백신 3석을 확보했습니다. 좀 더 최근 시점에는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대신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을 공동선거사령탑으로 내세워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뭐 국회 내 출마하거나 그럴 이제 생각은 없습니다. 험지 출마는 어떻습니까? 2008년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진 후보에게 졌고요. 전체 선거도 참패했습니다. 2020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종로에 출마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는 여야 박빙 지역이라 험지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대표가 비례대표 뒷번호로 배정받아서 배수진을 치는 방법입니다.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비례 11번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5번을 받았죠. 두 사람 모두 당선은 됐지만 선거는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 모두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2004년 총선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본인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출마를 했는데요. 열린우리당의 대승이 예상됐던 선거에서 천막 당사 바람으로 121석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20대 총선 때는 김무성 대표가 다음 총선 불출마 조건으로 부산 중영도 지역에서 6선에 올랐는데요. 이른바 옥새파동까지 겹쳐서 122석을 얻는데 그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두 당 대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김 대표와 가까운 여당 관계자는 당대표들은 총선이 아닌 정계 은퇴나 대선 출마 때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했다면서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다만 당내 요구가 커질 경우 효과를 극대화할 시점에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인 만큼 그대로 출마해서 전체 선거 지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 험지 출마를 밝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계양 을에 도전할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김기현, 이재명의 네 가지 선택지의 느낌표는 정답은 없다로 하겠습니다. 지난 14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당대표의 선택을 좀 통계를 내봤더니요. 불출마는 4명, 험지 출마 2명, 비례대표는 7명, 지역구 출마는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론은요. 선거 구도와 당내 상황,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당대표의 선택도 총선 결과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만 어느 당이든 당대표부터 본인 자리보다는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당과 본인 모두 사는 방법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마초에는 빠진 야권입니다. 얼마 전에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또 이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제 정치하신 분들 만났잖아요. 일단 거친 표현을 하면 남자들 그 있잖아요. 근데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흔히 쓰이는 단어지만 뉴스로 담기엔 좀 민망하고 부적절한 표현이라 저희가 좀 처리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추 전 장관을 드높이기 위해 쓴 말이지만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표현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또 남성들에 대한 조롱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이해찬 전 대표도 추 전 장관이 정계 입문할 때를 회고하면서 앳된 아가씨였다는 표현을 세 차례나 반복을 했습니다. 96년에 처음 우리가 영입했을 때는 진짜 애띤 아가씨였어요. 광진구에 가서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겠다. 전혀 정치도 안 해본 애띤 아가씨가.
그게 공식적인 자리인데 아무리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표현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당에서도 비판이 좀 나왔는데요.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여성 멸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야권인 정의당에서도 종교인이자 원로로서 하실 말씀이냐며 아무 말 대잔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면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에서 여성 비하 발언이 자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설치는 암컷이란 발언을 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죠. 그 이후에 침팬지 사회에선 암컷이 1등에 못 오른다는 발언까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되는 배경에는 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주의 세계관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이 송영길 전 의원이 한동훈 장관하고 그 외에 이른바 유흥업소 또 설전을 벌였잖아요. 네, 새천년 NHK 사건이라고도 하죠. 2000년 5.18 20주년 당시에 광주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유흥업소에 간 건데요. 송 전 대표가 최근 한 장관을 향해 어린 놈 발언에 이어서 검사 갑질을 한다면서 후진 장관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한 장관이 과거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역공을 했고요. 또다시 송 전 대표는 선배가 불러서 간 거다 이렇게 재반박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사로 갑질하고 후진 법무부 장관이라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선배가 맥주 한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노동을 해봤어요. 땀 흘려봤어요. 여성 적대권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것. 그게 팩트고.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마초에는 빠진 야권의 느낌표는 후진 정치는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한 표현을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런 후진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는 정치가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